해서 그만 못 둬. 왜? 너의 이 뇌에는 매도가 없어. 토끼들 막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성냥개비 해가지고 너 이거 내 얼굴 인식해가지고 내가 매도 해버릴 거야. 네 잘못이야. 알았어. 난 알았어.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아직도 큰 수익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아 왜? 아 진짜 저 근거 없는 희망을 어쩔 거야 진짜. 회로 진짜 이거 하나 다 끊어버리고 싶네. 너 오늘 SXL 양정했어. 봤어. 10만원. 두 달 만에. 그래. 기뻐해야 할지. 뭐. 기뻐야지. 기뻐야지 당연히. 음전했어. 아니 뭐지? 양전한 거니까 무조건 기뻐해야지. 아 그치. 야, 팔아. 수익. 어? 팔아. 뭘 팔아 지금. 팔아. 내가 팔아라 했잖아. 왜 지금 두 달 동안 지금 개고생하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겨우 양전했는데 지금 10만원 먹고 팔으라고? 뭘 개고생을 해. 개고생을 하기는. 야 우리가 분할 매수를 지금 4월 5일부터 했어. 4월 5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4월 5일 날에 500만원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32.7에 126 샀어. 32달러 네. 샀어. 그때도 내가 30달러 떨어지면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. 어 맞아 기억나. 어? 그렇게 설레발 쳐가지고 32달러부터 시작했지? 어? 그래가지고 야 또 어? 4월 8일 날에 28.1에 146주 또 500만원치 사가지고 물타고 4월 14일 날에 25.6달러에 또 250만원 또 물타고 4월 29일에 22.15에 또 250만원 89주 물타고 그다음 마지막 5월 11일 날 20달러 깨졌을 때 19달러 때 또 공포에 매수해가지고 250만원 또 물타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544주 26.13 평균 단가야. 그래서 지금 딱 10만원 정도 수익 중인데 지금 이거를 두 달 동안 고생했는데 10만원 먹고 팔으라고? 그럼 뭐 한 달에 7만원 5만원씩 번 셈이네? 양전한 거에 감사하라. 양전한 거에 감사하고? 어? 손실 아닌 거에 감사하라. 어? 진짜 너무 아까운데 내 평단 26.1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. 뭐 네가 그 일주일 전만 해도 장 안 좋았을 때는 본전만 먹고 팔아야겠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잖아. 뭐 너의 생각은 어때? 아 모르겠어요. 지금은 진짜 모르겠어. 그때는 진짜 딱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딱 확실하게 들었거든. 현금을? 그래서 이제 본전이 오면 무조건 뭐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이제 현금을 좀 해놔야겠다 했는데 글쎄 지금 6월 되고 나서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도 조금은 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기는 해. 그러면서도 또 이러다가 또 떨어지는 것도 한 방이고 지금 우리가 막 계속 들고 있어도 될 만큼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고민이 되네. 고민이 돼. 그리고 지금 우리 평단이 지금 26달러? 그리고 SXL 전고점이 74달러. 전고점만 뚫어주면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야. 전고점 좀 보지 마. 전고점 가려면 2년 걸릴 수도 있어. 에이. 그렇게 또 긍정회로 돌아가나 봐? 에이. 한 일주일 또 올라가니까 또 긍정회로 또 돌아가나 봐? 어? 어떻게 정신을 차릴래? 어? 전고점 가려면은 한 2년, 3년 걸릴 수도 있어. 그런 꿈은 꾸지 말고. 그러니까 나도 좀 이제 우리 평단이 워낙에 이제 좀 낮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낮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. 이거보다 진짜 더 처맞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좀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SOXL 아니겠어? 이 가격의 SOXL 처음이지. 아, 그렇지. 이 가격은 우리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. 근데 그러니까 연말 보면은 연말까지 진짜 가져간다? 라고 생각하면은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몰라 계속 불안해간 그렇잖아 지금 막 그러니까 불안하기보다 모르겠으니까 큐티 시작했다 그러고 그치 이제 큐티 시작했으니까 돈을 이제 진짜로 쫙쫙 빨아들일 텐데 그래가지고 또 이것저것 막 그런 막 공포장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지금 아니, 막 장애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반도체 시장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막 수익 실현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고민 많을 거야 그럼 너의 긍정 회로의 근거는 뭐야? 그냥 언젠가는 오르겠지.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결국은 오르겠지. 자, 3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면 당연히 올라. 당연히 오르지. 이 그러니까. 자금에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. 이 자금에 투자의 목적과 목표를 생각해봐. 우리 이거 한 달에 10% 20% 보고 투자한 거야. 근데 지금 2개월 만에 지금 음전을 겨우 벗어나서 양전을 했어. 어떻게 해야 될까? 아직 목표 수익률 안 왔으니까는 그럼 더 기다려야지 지금. 그러니까 이제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여기서 이제 좀 현금을 챙기느냐 아니면은 진짜로 그냥 막 그런 전고점 같은 그런 꿈 같은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은 꿈을 꿀 때가 아니야. 왜 꿈 꾸면 안 돼? 안 돼. 왜? 깨. 왜? 꿈 깨.
지금은 현실적으로 좋은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. QT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금리 인상 멈출 것 같아? 왜 멈춰?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해야지. 하자. 너는 해야지. 지금 너는 그 말 들어보면은 수익 실현은 하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. 근데 지금 지금 장이 좋으니까는 지금 막 갈팡질팡 하는구만. 아, 지금 이렇게 막 10만 원 조금 넘었는데 하기는 진짜 네 말대로 아깝지. 그러니까 좀 이제 뭐 우리의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는 거지. 우리 이거 원금이 1750인가? 어, 그리고 항상 세배레버리지는 20, 30% 보고 들어간 거야. 그러면은 이제 한 뭐 10%에서 한 15%? 그렇게 좀 낮춰서 이제 뭐, 한 뭐 200만 원? 10에서 15나 뭐 20이나 뭐. 그렇게 생각하지 마. 어? 그렇게 생각하지 마. 그럼 19% 갔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수가 있어. 어? 진짜. 어떻게 알아? 그니까. 난 적어도 3자에선 팔고 싶어. 3자. 만 팔게 된다 그러면은. 지금 26달러니까는. 적어도 SX에 30달러 돌파하면 사고 싶어. 그럼 20% 보는 거야. 그럼 지금부터 한 10% 더 가는 거 아니야? 한 15%? 뭐 15%, 20% 하이 그 정도. 지금 우리 수익률이 몇 프로인데? 0.7밖에 안 돼. 0.7인데? 아직 한참 멀었어. 그러니까는 지금 그래, 0.8 가깝다는 거야. 그럼 30달러에 팔자. 그러니까 3자에서는 봤으면 좋겠어. 그래가지고 노트북도 좀 바꾸고 카메라도 좀 사고. 저... 너 회사 그만 못 둬. 왜? 그렇게 다 살 생각하면 회사 그만 못 둬. 안 살게 그러면 어? 안 살게. 알았어, 어? 안 살게. 이걸 생활비로 쓴다 생각하고 해야지. 마인드셋 좀 다시 해봐. 알았지? 어? 하여튼 그러면은 3자 10% 15% 15% 이랬는데도 뭐 오늘 당장 또 떨어져가지고 또 다시 또 그래. 뭐 손실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. 일단은 그냥 어차피 우리 본전이니까 그냥 오늘 운명에 맡기자고. 오늘 오르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. 오늘 오르면 팔 거야? 오늘 내리면 안 팔고? 오늘 한 방에 15% 갈 수도 있지. 아 그러면 좋고. 어. 그럼 팔 거야? 모르겠어. 그럼 안 팔 것 같아 또. 커봐 너 못 팔겠지. 너의 이 뇌에는 매도가 없어. 너의 뇌 속에는 매도가 없어. 잘 때 내가 눌러버릴 거야. 이거 아 이거 얼굴 인식밖에 안 돼. 내 얼굴 인식으로 돼 있어. 너 자는 얼굴 이거 해도 안 되더라고. 내가 그때 해봤는데. 어 안 돼. 너 이렇게 내가 왜냐면 눈이 떠 있어야 되지 않냐? 어. 눈이 내 눈을 뜬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동공 그게 있나 봐. 이렇게 너 이렇게 뭐지 그 토끼들 뭐 그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성냥개비 해가지고 너 이거 내 얼굴 인식 해가지고 내가 매도 해버릴 거야. 마음대로 해라. 진짜.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두 달 만에 공포에 매수하면서 조금 조금씩 분할해서 해가지고 5월에 매수하기 잘했네. 어, 그치. 20달러 깔았을 때 매수하기 잘했던 것 같고 그때 안 했으면은 아직까지도. 뭐야 양정 못했어. 그렇지. 우리가 처음에 32달러 샀으니까 그때부터 한 번도 물 안 탔으면 양정 못했지. 근데 더 반대로 생각해보면 20달러가 더 깨졌을 때 조금만 더 공격적으로 했었더라면 지금 한 10% 더 이상의 더 수익을 보고 있었겠지. 어쨌든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.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버짓이 2000이잖아. 1750이잖아. 그러니까 250은 최후의 보루였고 잘한 것 같아. 어쨌든 그래서 어, 본전 맞고, 그게 하나 중요한 지적할게. 거고. 뭐. 30달러 깨지면 사라 그랬는데 32달러에 산 네 잘못이야. 알겠냐? 지금 네 탓 좀 할게. 야, 내가 야,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지금 내가 미국 증시 보면서 내가 이렇게 뭐 손가락 벌벌 떨면서 내가 이렇게 매수하는 거를 칭찬을 못 해줄 만 좀 지적을 해. 어? 내가 빨리 사지 말랬잖아. 서두르지 말랬잖아. 어, 누가 산 걸 뭐라는 게 아니잖아. 이렇게 될 줄 알았냐? 어? 알았어. 난 알았어. 알았어.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알았어. 어쨌든. 오늘 지켜보는 걸로.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건 의미 없고 일단은 본전 왔어. 어 이제부터 올라가면은 우리는 큰 수익 볼 수도 있으니까는 반도체 화이팅, SXL 화이팅. 어? 아직도 큰 수익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아 왜 정고점 뚫을 수도 있지. 정고점 뚫자. 어? 아 진짜 저 근거 없는 희망이로 어쩔 거야 진짜. 회로 진짜 이거 하나 다 끊어버리고 싶네. 너 오늘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또 어? 내일 영상 찍을 때 한번 봐라. 또 뭐? 너무, 어? 너무 뭐? 긍정회로 되나 안 되나 보자. 어? 진짜 저 진짜 정고점을 향한 긍정회로 진짜 어쩔 거야 진짜.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.